네, 안녕하세요. 여기가 지킵니다. 대명에너지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됐죠. 최악은 피한 듯 보이고요. 일단은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밴드 하단 15,000원으로 결정됐고, 일반 투자자 62만 5천주, 네, 기관 투자자 187만 5천주, 25%, 75%, 네, 사이좋게 배정을 할 거고요. 네,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이죠. 경쟁률은 257.74대1. 네. 뭐, 1500, 1800, 뭐, 20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, 네, 뭐, 10단위의, 경쟁률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요. 일단은 최악은 아닌 것 같고요. 가격 분포를 보면은, 15,000원 미만이 1.78%, 15,000원에서 18,000원 정도가, 54.56%. 18,000원 이상도, 네, 제법 있죠. 한 3%? 43% 정도는 18,000원 이상이다. 네, 기관에서, 예, 생각하는 금액대가, 네, 15,000원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 위치해 있고, 네, 하격이죠. 네, 보면은, 네, 이게 미하격입니다. 1.18%가 미하격이니까, 뭐, 98.78%? 88%? 네, 98.88%인가요? 네, 82%? 네. 가 미하격이다. 일단은 기간도, 하격은 하기 싫다. 네, 그러나 가격은 15,000원보다 조금 높게 쓰는 업체들도, 네, 꽤 보인다. 일단 뭐 공모주 금단 현상으로 네 청약하는 분들은 하겠죠. 제가 어떻게 할 건지는 일단 경쟁률을 봐야겠지만은 네 조금은 받아볼 생각입니다. 리스크 감내할 수준에서 받아볼 생각이고요.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청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많이 받아야지 1,200만 원이겠죠. 네 핸드폰이 네 진동을 안돼 있었네요. 네. 네 다만 그리고 또 환불일이 좀 길죠. 네 5월 9일 연휴가 좀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네 환불일이 굉장히 길어요. 네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마이너스가 대출해서 네 청약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한국투자 삼성증권 네둘다 수수료는 있고요. 그리고 온라인 회원들 네 50%밖에 청약이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청약을 한다 그래도 네뭐 그렇게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네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일단 보고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청약할 건지는 네 청약일 2일차 때 보고 네 결정을 해야겠죠. 네 어차피 청약을 할 겁니다. 네 어떤 식으로든지 네 그게 얼마냐의 문제지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